이어서 우리 사무엘을 보면서 영성을 갖춘 사무엘. 그럼 引き続き 사무엘을 見ながら 레이스에 備えた 사무엘을 ということで お話を お伝えします. 지금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중에 사실은 눈에 안 보이게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세계복음화를 していく 중에 눈에 보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의 일꾼들도 있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영상 이런 자료 이런 거 준비하는데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근데 본부의 方々도 이라시자르바 소시테 이로르나 에이소야 마타 시료 스크라르테르 方々 탁상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WRC에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스태프들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겠죠. 마타 세카이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마타 오크노 스태프노 方々가 옥사레테 하타라키오 토모니 시테 이카나케레바 나리마세. 또 렘넌트들이 참여하게 되겠죠. 마타 렘넌트노 미나사마모 오크노 方々가 참가사레루 토모이마스. 그리고 각 교회들도 일을 맡은 일꾼이 있을 겁니다. 각 교회 ごとに 이러이러한 働きを 담당されている 方々 이라っしゃると思います.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꼭 문제와 様々な 것이 있을 때에 완전한 기도의 中で 것을 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それらは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していく べきです. 99.9% 사람들이 그래 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죠. 99.9%의 사람들이 そのように していない ために 非常に 残念な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0.1%의 사람이요. 이 완전히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0.1%의 사람들이 완전한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라리마스. 예, 그 사람들이 세계를 바꿉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를 바꿉니다. 한 마디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말은 한 번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렘넌트 주위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많았어요. 렘넌트 주변에는 이스모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가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렘넌트를 메사레타는 이유는 이 와자와이를 止めるためであったからです. 언제든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つでも同じようなことが起きていきました. 언제든지 큰 재앙을 만들어내는 이 부분이 큰 우상 신전에서 일어났어요. 마타 이스템 오키나 와자와이를 스크리다스 그 출발은 この 구조 신전から 始まっていたのです.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구를 3분의 1 장악한 그 3단체는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합니다. 지금도 지구를 3분의 1 이상 장악している 3단체는 매일 5회의 인류를 사사게ています. 지구 3분의 1을 장악해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모슬림 있죠? 다섯 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구조 3분의 1을 장악해서 지구에 와자와이를 일으키는 무슬림도 5회의 인류를 사사게ています.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다섯 번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기도하지만 그들은 5회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레이세이는 도대체 어마어마하다고 틀린 영성이죠. 맞지가틀 레이세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이 사람들 다섯 번이나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속에 민사가 오버일 것과 카리라가 5회도 했는데 우리들은 한 번도 못 하는 것을 오버일 べきです.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은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속에 기준은 다른 것도 되지 않습니다. 렘넌트들이 어른 가르칠 수가 없어요. 민사가 어른의 方々가 오실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할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사가 できる 것도 1つだけです.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레이틱 서밋としていくことであります. 여러분이 학교 가서 선생님을 교육할 겁니까? 집에 가서 부모를 교육할 겁니까?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고령신을 교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가서 모든 어른들을 가르칠 겁니까? 안 돼요. 교회の方々を教えることは到底無理なことであります. 이게 가능한 겁니다. 레이틱 서밋도 영적으로 기도 서밋되는 것은 가능해요. 레이틱이 이노리를 통해 서밋이になることは 가능であるっ ていうことです. 그래서 렘넌트 일곱 명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모두 こうでありました. 간단하지 어떤 면에서 간단한 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은 사무엘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 行きまして 사무엘을 見ていただきと思います. 렘넌트 때는 얼마만큼 좋은 때인 거 하니까
한 번만 깨달아도 돼요. 레브넌트의 시기때는 도대체 素晴らしい. それは一度だけ悟れば良いからです. 한 번만 깨달아도 되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3절에 보니까 언약궤 곁에 누웠다. 一度だけの 悟り. 第1 사무엘 3장 1절 3절에 계약의 소바의 옆에 있다っていうふうに 기록されて あります. 그 말은 잠을 어디서 잤냐 이 말이 아니고 말씀 가까이 있었다. 그래 누구에 내태다가 띠고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코토바의 직각에 있다 っていう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체험을 한 겁니다. 소시테 타이켄이 타시마시타. 뭐 사실 알기만 해도 되는 거죠. 다이 3일 34 4から 18에 실るだけで 結構です. 앞으로 일어날 큰 위기를 알려 준 겁니다. 거기서 오기를 大きな 위기에 대해 知らせました. 이때부터 そしてこの時からです. 사무엘의 기도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의 기도는 すべて 答えられる ようになったのです. 깨달아도 됩니다. このように 悟るだけで 結構です. 렘넌트는 현장을 한 번만 봐도 돼요. そしてレムナントは 一度だけ 現場を 見れば良い っていうことです. 아, 여러분은 한 번만 체험해도 되는데 一度だけ 体験すること. 이 현장을 한 번만 봐도요. 역사입니다.そしてこの現場を一度だけ見るだけで良いっていうことです. 여러분이 현장을 한번 봤는데 실제로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평생 응답 옵니다. 現場を見たっていうことが実際的に大人に聞くと一緒の答えになります. 여러분은 어른이 안 돼봤잖아요. 어른들 보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만날 때 받은 그 공부, 기능, 성격 그대로 평생 가요. 皆さんはまだ大人になっていませんが皆さんが見た時のその勉強や技能だ全てのことが大人に至るまでつなが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때 영적 서밋을 누리면 평생을 서밋 되는 거예요. そして今この時期に霊的サミットになるとそれは一生のものになっていきます. 꼭 기억해야 돼요. 必ず 기억시켜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의 장점입니다. それがレムナントの長所であります. 예, 나이가 많이 들어가고는 좀 많이 들어도 잘 안 돼요. そして年老いた後はたくさん聞いてもそれはなかなかうまくいけません. 여러분은 렘넌트 때는 한 번 듣고 체험했는데도 역사를 납니다. でもレムナントの時期は一度聞いたこと体験したこと一緒のものになっていきます. 그래서 이 사무엘 눈으로 では 사무엘의 눈으로 見たことです. 엘리의 죽음을 봤죠? 엘리의 죽음을 見ました. 더 웃기는 것은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そして面白いことは契約の箱が奪われていきます. 사무엘을 이 옆에서 늘 잤는데 이거 뺏겼어요. いつも契約の横のそばにいたんですがこの契約の箱が奪われてしまいました. 그런데 언약궤가 뺏기고 그냥 있겠습니까? でも奪われた後ただではいませんでした. 돌아온 언약궤도 봤어요. また契約の箱が戻ってくることも見ます. 이 한 번 체험이요. 사무엘에게는 굉장했던 겁니다. この一度の体験がサムエルにとって一生のものになっていきました. 언약궤 곁에 늘 자던 사무엘이니까 언약궤 뺏기서 기도만 했겠죠. 契約の横にそばにいたものはいつもこれが奪われたのでいつも祈っていたものです. 이 언약궤 돌아오는 광경 여러분 알잖아요. 막 거기에 막 재앙 내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보낸 거예요. そして契約の箱が移された時にいろいろな災いの中でまた帰ってくる姿も見ます. 이 사무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そしてこちらのサムエルは皆さんが知ってる通りにこうなります.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になります.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사를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놓고는 이 사무엘의 행계. そして次にサムエルが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 제자 한 명을 제대로 남긴 겁니다. 1人の 弟子を 正しく 残していきます. 이것은 영원히 갑니다. この弟子も永遠なものになっていきます. 지금도 일어나요. 今も起きています. 누굽니까? 誰でしょうか? 다윗입니다. 다윗です. 다윗을 찾아가서 이 얘기 분명히 했겠죠. 다윗에게 이때 계약의 箱의 것에 대해서 오하나시를 이타시마시타. 다윗을 찾아가서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 부을 때 중요한 메시지를 줬겠죠. 그래서 다윗의 ところに 이때 아브라함 소속이 아나타와 왕이 나리마스 っていうふうに 이나가라 중요한 메시지를 したと思います.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는데 その日 이라이 신의 레이가 激しく 다윗의 위에 下りました. 다윗 가는 곳에 악신이 따라가는 일. 다윗에게 가는 곳으로는 악령의 세력이 떠나려는 것이 起きていきます.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라 그랬죠. 여러분 가는 곳에 어둠은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빛이 되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곳에 악령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죠. 언약 잡고 악신이 떠나갔다. 계약을 갖고 있으면 악령의 세력이 떠나려는 것. 그리고 이 사 다윗이 그리고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 다윗의 일은 뭘까요? 다윗이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받고 그대로 가서 この 계약을 持って そのまんま 進みました. 행계 성전 준비입니다. そして 行った 것은 신전 건축의 준비를 していきます. 렘넌트들은 옳은 렘넌트는 지금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これから正しいレムナントは祈っていただければいいと思います. 아,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이 오는 새 뜰을 만드는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237 야시 서밋의 3つの 庭을 作る 신전을 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っていう祈りです. 다윗이 여러분만 할 때 들었어요. 다윗이 여러분의 年頃に これらの 내용을 聞きました.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とても 중요한 내용です. 물론 어른들도 해야 되지만 렘넌트 때 준비해요. 물론 어른의 方々도 중요하지만 렘넌트의 시기에 한 번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부터 서밋의 그림을 그리라. 그럼 これから 여러분은 서밋의 絵를 描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냥 영적 서밋만 하지 말고 영적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의 학업과 직업 산업이 앞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망대가 되도록 해라. 실제적인 ただ 霊的 서밋ではなく その 絵を 描く 年数が 学業や 事業 皆さんの 全ての において 矢倉になれるように 예, 지금부터도 학업이 망대가 되도록 今から 学業が 矢倉になれるように 그럼 여러분 직업 앞으로 산업이 망대가 되는 겁니다. 職業や 産業が そのように 矢倉を 作り出していきます.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この 絵を 続けて 描いていくべきです. 이 그림이 딴 거 있습니까? 기도로 그리는 거죠. この 絵を 描くとは 祈りを 祈る ということ であります. 또 말씀 받고 기도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미코토바를 통해 이노리로 描いていくっていうことであります. 뭐 어려움은 아는 만큼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무스카시 것은 아는 분だけ 이노레바 よいっていうことです. 예. 그러면 이게 플랫폼이 돼요. するとこのヤグラは 플랫폼을 作り出していきます. 플랫폼이 되면 거기다가 빛을 비추기 때문에 파수대가 되는 겁니다. 플랫폼을 만들어도, 거기에 빛이 照らされる ため 미아리대가 作られます. 그러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そして人々が 集まります. 안테나가 돼요. 안테나를 立てることが できます.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앞으로 대학도 가고 이렇게 하겠죠.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これから 대학에도 進むと思います. 또 대학 간 렘넌트도 있죠. 또 대학에 既に 진학されている 方々도 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 대학도 갔을 때에 많은 신학생들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대학에 있대. 例えば 신학생의 場合にも 시험을 受ける ための 勉強しか していませんでした. 그러면 엄청 힘듭니다. それはとても大変な勉強です. 저는 이제 뭐 했나 합니까? 전도 현장을 놓고 전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놓고 공부를 한 거예요. 私は 例えば 전도 현장을 놓고 전도를 これから どうすべきか っていうことの 勉強을 いたしました. 그러니까 너무 시험 치는 거 말고 다르게 메모해야 될 게 많이 생겨요. 나무대 시험용ではなく 別の 메모를 取る 것도가 탁상 아ったのです. 그게 얘기 되는 겁니다. それが この 플랫폼 어렵지도 않잖아요. 안테나에 대해서. 야, 내가 전도 현장을 뛰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이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중에서 전도에 도움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도의 현장을 통해서 또 배경을 するので 교수님 方々から 教えられた 全ての 것도가 전도의 助けになる 것도가 탁상 ありました. 막 특히 이거는 시험 칠 때는 쓸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내만 느끼는 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시험을 受ける 때는 自分だけが 感じる 書き込める 내용이 たくさんあったんです. 그래,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도 何度もお 話し いたしました. 얼마나 기적이냐. 대학원 때 어째서 내가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교수님이 한국학을 강의하는 거예요. 대학院生の時なんです. 어느 교수의 中で 한국학을 教えている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학 중에서 무속인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한국학의 中にも 한국의 샤먼について의 教えてくださったわけです. 영어로 제목이 이제 엑소시스트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한국의 소년의 샤먼 내용의 中で それらのことは 現場において とても 勉強になる 것이 たくさんありました. 어떻게 내가 타이밍이 딱 맞는 거잖아. 내가 전도하는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신 자신의 타이밍과 빗달이 아우, 그 전도의 현장과 아우 내용을 教えられたわけです. 그럼 뭐 통계를 내서 뭐 주로 어디서 이런 좀 학문적이지만은 도움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샤먼이 있다는 사람은 통계적인 どういうふうに 이다っていくことは 학문적ではあ るんですが とても 助けになりました. 하필이면 놀랍게도 그 강의가 잘못됐다고 학생이 교수인데
학위를 한 사건 나타나니까 학생들 못된 학생들 많아요. 교수를 어떻게 막 쉽게 말하면 면박을 주는데 이게 어떻게 한국학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의 끝나는 시간에 이게 무당 얘기지 무슨 한국학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대답이 한국학이 넓지만 그 중 하나를 내가 선택한 거다. 教授はこう言いました。たくさんの広い範囲のその内容の中で一つの部分を皆さんに教えている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하필이면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난 말 잘 안 하거든. 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일단 얘기했어요. よりによってでも私は年老いてから大学にいたのであんまり言葉数はなかったんですが、その時は発言しました。 너무 도움이 됐다 그랬어요. 私にとっては、とっても助けになる学であります。 배우고 안 배우는 선택은 학생이 하는 거지. 나는 너무 도움이 됐다. 学ぶ学ばいということは選択することは学生側であって私にとってはとてもプラスになることでありましたっていうふうに。 참 무서운 일이죠. でも面白い話ことが起きてきました。 이게 이글 만들어야 돼요. 皆さんもこのように櫓を内容を立ててください。 이러면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必ずレテキサミットから櫓に至る内容が生まれてきます。 그러면 세계복음화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必ず世界福音化は自然に成り立っていきます。 아, 우리 렘넌트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현장과 세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